네, 안녕하세요. 모든 여자들이 저에게 반할 수 있는 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적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항상 원래 저희가 연습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이거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오늘은 뭘 했고 뭘 했고를 다 적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오늘은 타이틀 곡을 녹음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뭐 데뷔란 게 눈앞에 다가오게 되니까 처음엔 되게 설렐 줄 알았는데 그냥 뭔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데뷔를 하나 이런 좀 설렌 것도 있긴 한데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.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. 되게 연습을 한 만큼은 별로 나온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일단 설렘을 더 키우기 위해서 걱정을 줄여야 되는데 걱정을 줄이기 위해선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파이팅을 하게 해야겠죠.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곡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딱 들려줬을 때 그냥 저희의 색깔을 좀 느꼈으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. 뭔가 만약에 데뷔를 해서 방송 활동을 하게 된다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. 저는 이만 연습생 관리 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